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짠! 놓습니다. 그리고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 소장입니다. 오늘은 나에게 딱 맞는 베개를 셀프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말 꿀 같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베개가 왜 중요한지부터 베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베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인지 물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건 무슨 베개예요? 뭘로 만들었어요? 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. 그런데 베개가 메모리폼, 라텍스, 뭐 편백, 무슨 솜, 깃털, 다양한 소재로 만들죠. 비싼 소재가 좋은 베개가 아니고요. 나한테 잘 맞는 신발, 잘 맞는 베개가 진짜 좋은 거죠. 그래서 잘 맞는다고 하는 거, 신발은 신어보면 내가 편한지 불편한지 아는데 베개는 배보면 다 편한 것 같거든요. 사실 매장에 가서 딱 누웠는데 아이고 좋다 다 그러죠. 그거는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눕기만 하면 아이고 그냥 여기저기 좋은 거죠. 그런데 베개는 장시간, 장기간 써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내 몸을 어떻게 자세를 만들어주는, 수면 자세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베개 가격을 알아봤어요. 정말 5,000원짜리 베개부터 저희 고객 중에 300만원짜리 베개까지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베개는 이 바닥 상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내 몸이 바닥에 누이고 베개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쿠션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베개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. 그래서 베개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정말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딱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. 잠자는 자세가 다 제각각이죠. 바로 누워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. 잠버릇이 심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데 왜 잠버릇이 심하고 반듯하게 누워 자지 못하고 자꾸 자세를 뒤척일까요? 그거는 정말 단순합니다. 불편하기 때문입니다. 편하면 오래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불편하니까 자꾸 뒤척이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불편함이 뭐가 있냐 봤더니 첫 번째가 숨. 숨 쉬는 게 불편해지면 바로 못 잡니다.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목숨 개선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. 숨이 답답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턱과 혀가 뒤로 밀리면서 코를 골든 안 골든 숨길을 눌러버립니다. 그래서 소리가 큰 사람은 코골이라고 해서 인지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, 어린이들 보면 숨 쉬는 폐활량이 크지 않은 분들은 숨을 살살 쉬다 보니 소리도 작아요. 그래서 이게 코골이 소리가 안 나는데 숨이 좀 답답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러면 숨이 답답하면 본능적으로 숨쉬기 편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습니다. 옆으로 돌아 눕는다는 거는 즉 이렇게 하면 혀가 뒤로 말리지 않게 해주는 그냥 내가 그동안에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. 또 하나가 목입니다. 이 경추. 목뼈가 불편하면 어색하거든요. 그래서 잠자는 자세를 보면 이렇게 삐딱하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러고 자요. 그 사람은 한쪽이 불편하니까 반드시 하면 어색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되면은 아예 그냥 이러고 웅크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척추 골반과 관련이 있습니다. 우리 인간의 수면 자세는 반듯하게 누워져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널브러져 자는 자세. 그게 가장 편안하고 수면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인데 그렇게 하면 숨과 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바로 베개라는 것. 이렇게 내 몸 반듯하고 높은 베개를 딱 펴면 고개가 콱 꺾이죠. 그러면 기도도 꺾입니다. 목은 일자목 상태가 됩니다. 또는 거북목 상태로 만들어버리죠. 그래서 자는 동안에라도 몸이 회복될 수 있는, 목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로
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 베개를 베고 목을 계속 회복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거죠. 그래서 정말 내가 바른 자세가 어느 위치인지를 찾고 그 위치로 만들어줄 때 경추가 바로 잡히고 경추 주변 목 근육, 어깨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밤새 자는 동안에 회복이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목과 어깨가 개운하게 일어납니다. 숨을 잘 쉬면 머리가 개운하고 목이 편하면 이 뒤쪽이 아주 개운해집니다. 또 하나 이제 코골이, 저희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? 이제 논문들이 나왔는데 코골이 심한 사람이 어깨, 척추, 골반 이런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비중이 훨씬 높다. 뭐 코골이 환자가 심장병 확률이 높다. 뭐 비만 확률이 높다. 또는 뭐 이 당뇨 확률이 높다. 정상인보다 코골이가 이런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 높다는 거는 되게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인데 척추 질환, 근골격계 질환까지 왜 높냐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보다 옆으로 자다 보니까 어깨 아프고 고개 꺾이고 척추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고 매일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정 바로 자는 사람들보다 이 근골격계 질환이 훨씬 많더라 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자게 하는 거는 무척 중요합니다. 본인을 사랑하신다면.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머리가 닿는 곳, 여기가 목이 닿는 곳, 양쪽으로 옆으로 누웠을 때 하는 겁니다. 이 베개가 좋은 점은 네 곳의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다 조절할 수 있게 구분을 지켜놓은 거거든요. 이렇게 보면 지퍼가 달려서 이 안에 내용물을 넣고 빼고 해서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베개 높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. 이 수건을 이용해서 베개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해서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 하는 것입니다. 자 옆으로 할 때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사람마다 어깨 넓이가 각각 다르니까 어느 정도 높이 할지는 일단 해봐야 되거든요. 자.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게, 목을 받치는 걸 잡을 거거든요. 짠. 이렇게 해서, 둘둘둘둘둘둘, 맙니다. 되고요. 그다음에 짠. 옆으로 눕고 목을 받치고 머리를 받치는 이 기본 형태의 베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걸 갖고 한번 누워 볼까요? 이제 베개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다가 보면 이게 뒤척이다 보면 이렇게 다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? 지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.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짠! 놓습니다. 그리고 이 머리 받침은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. 자, 이 베개는 수건을 넣어서 만든 베개, 이 베개는 오리지널 힐링타임. 아이코! 네, 이렇게 지금 수건을 이용해서 만드는 베개를 다시 누워봤습니다. 이게 훨씬 편하긴 하네. 지금까지 전 국민의 베개를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오스 립센터 청풍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